안녕하세요, 몽홍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훈련도 하고 애완견 브리딩도 하고 풍산개 브리더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브리더입니다. 아, 풍산개는, 아, 그 풍산개가 아니고 저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을 하셨죠? 옛날에 경찰견 훈련하고 이제 네. 애완견들 뭐 훈련도 네. 하고 행동교정 같은 것도 잠시 하고 했습니다. 경찰견하고 네. 행동교정하고 애완견 훈련. 네, 기본 뭐 복종 훈련이든 네. 뭐 이제 생활 습관 생활에서 개랑 사람이랑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풍산개를 좋아해서 또 풍산개 매니아를 오랫동안 하면서 브리딩도 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이제 소형견들 이제 네. 핵견들도 브리딩을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애 아버지도 됐고. 아, 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브리딩이라는 게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애 아빠가 됐는데 이제 네. 30대잖아요. 네. 근데 20대에서 30대까지 거의 10년을 넘게 여기 시간을 보내면서 개를 키우면 여행도 하면 가기 힘들고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하기에는 개에 집중할 시간이 안 돼요. 또. 맞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요즘에 테레비를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동물 보호 쪽으로 너무 강하게 이렇게 방송이 돼요. 예. 근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고 전문 분야고 외국에서도 다 인정을 받는 건데 우리가 언론에서는 그런 쪽은 잘 보여주지 않고 이제 나쁜 쪽으로 이런 것만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브리드라는 자리, 그다음에 이게 미용사라는 자리. 심지어 수의사라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 자꾸 좁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꾸 좁아져서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이제 봉사활동도 갔다 왔지만, 이제, 가보면 사실은 이제 인터뷰를 해봐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기견 한 마리 키웠을 뿐인데, 키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다 줘서 개가 많아졌대요. 네. 키우는 걸 알고 버리니까. 네. 근데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믹스견들이에요. 믹스견들이고, 그리고 키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처음 이제 유기견을 맡아서 키운 거잖아요, 개인이. 그것도 원래는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 개인이 키우다 보니까 이게 자체 번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른 마리 있던 게 갑자기 백 마리, 이백 마리가 슬쩍 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때 이제 중요성을 알고 자기 사비로 이제 중성화를 시켰대요. 그 뒤로는 이제 또 지원을 받아서 시키고 중성화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알았는데, 다른 이제 보호 단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홍보만 하고 돈만 걷어들이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자체 번식이 되고 새끼가 태어나도 눈에 보이는데도 전부 구조했다고 하고 또 구조 사연까지 과장해서 만들어서 감성 팔이를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감성 팔이에 거의 10년, 15년, 20년 현혹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쪽은 지금 뭐 박수현 사건 일과 있고 나서도 여전히 이번에도 후원금 모금하는데 100% 초과 달성됐단 말이에요. 다른 단체들도 초과 달성됐어요, 지금도. 근데도 뭐 후원이 줄었다, 이 사건 때문에 불쌍한 유기견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1년에 20억씩, 40억씩 들어온 단체에서 이번에 국민청원이 올라온 그곳에 가서 뭐 도움을 줬냐. 걔를 줄여줘야 되는데 줄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돈에 대한 지원도 없었어요. 행정에 대한 지원도 없었단 말이에요. 전혀 없지만 생색만 내지만 그렇게 홍보만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생기고 언론을 이용하고 또 언론에 외주 제작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제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EBS 세네가이라든지 동물농장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우리 산업인들 너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입지가. 입지도 줄고 네. 이제 뭐 개를 키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는 죄인 같은 그렇죠. 예, 그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개를 좋아해가지고 강아지에 이제 뭐 몸을 담고 있었지만 지금도 현재 담고 있지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뭐 이제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개를 좋아서 키우잖아요. 네. 좋아서 키우긴 하는데 그 우수한 개를 뭐 이제 개인분들한테 브리딩을 해서 분양해주고 이제 사랑받고 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런 만족감에도 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강아지들 뭐 사료값이니 뭐 이제 애들 뭐 들어가는 뭐 요새는 냉난방기 같은 거 다 설치를 하니까
그런 냉난방기니 뭐 요런 것들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인건비를 안 벌어도 걔들만 하면, 그리고 내 새끼들이니까 그 걔들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너무 입지가 좁아지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냥 요새는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지금 그 이번에 보소를 다녀왔는데 보소랑 지금 농장이랑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소도 유기견을 데리다가 지금 유기견을 키우고 있고 사비를 들여서 키우고 있고 지금 일을 해서 그 개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은 있어요, 유기견을. 근데 농장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농장도 이제 여러 농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품종을 지켜나가고 브리딩을 하겠다고 하는 농장들, 뭐 일반 애견 농장도 마찬가지인데도 많아요. 아니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지금 분양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번식을 못 하게 되고 번식을 하더라도 자리가 없게 되고 강아지 한 마리 만 원밖에 안 하는데 어떤 견종은 사료비가 안 나오니까 번식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노령견은 자꾸 쌓이고 번식을 못 하고 자기가 벌어난 돈으로 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농장이 아니고 실버타운이에요. 그죠. 돈은 회전이 안 되는 실버타운이에요. 개를. 이 개를 정부에서 안 뜬지 아니면 자기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정이 들어서 자기가 안고 가는 거지. 하나의 실버타운이고 보호소가 되어버린 농장이 많아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대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레니즈도 참 좋은 개들이 우리나라에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피레니즈 좋은 개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기 네. 힘들죠. 이제 큰 대형견들은 네. 국내에서 진짜 보기 힘들죠. 전문교사 자체가 없어요. 네. 심지어는 버니즈라든지 뭐 많은 대형견들 있잖아요. 네, 뭐 자이언트, 말라미트도. 네, 대부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문 브리드, 옛날에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 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정부에서 장려해서 키운 거고, 그리고 또 이게 독일도 그 폐망 이후에 그 경제를 살려낸 게 이제 개를 수출해가지고 경제를 일으켰다, 부흥시켰다. 그렇게까지 광고를 하면서 우리나라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정부에서 장려를 시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유기견을 들여대면서, 실질적으로 유기견은 애완견이 유기견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게 다 가보면 다 믹스견들인데 특히 발발이들이 많고. 맞습니다. 근데 그걸 더 쓰여버리는 거죠, 농장으로.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정부에서는 애견 산업이 전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몇 조 이상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번식을 해도 손해고 마이너스고 더 이상 번식을 해도 놔둘 보관할 자리도 없단 말이에요. 사비를 들여서 법은 수시로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도 새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쫓아가면은, 그리고 또 재인 취급을 받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근데 누군가는 이 종을 지켜주지 않으면 외국에서 또 수입을 해야 된다고. 왜 찾는 사람 또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게 너무 속임이 많아요. 사실은 지금 유기견도 그만큼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숫자가 쏟아졌고, 근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안 하고, 또 정작 보호해야 될 보호소는, 사설 보호소는 지원이 없고, 근데 보호센터라든지 단체에는 지나친 지원이 되고 있고 후원금이 지나치게 들어가고 있고, 근데 그 절박하게 보호소에서 보호하는 유기견들 있잖아요. 그런 보호소랑 마찬가지로 애견 농장들도 지금은 사실은 실버타운이고 보호소가 되어버린 곳이 많아요. 예. 근데도 산업이 잘 되고 있다 그러고, 애견 미용, 애견 유치원, 애견 호텔, 애견 카페, 이런 게 전부 다 정부에서 애견 문화를 발전시킨 게 아니고 민간에서 산업인들이 일어난 건데, 그래서 소비자들도 문화의식이 높아진 건데, 이것조차도 다 사장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더 후진 문화로 가고 있어요. 예. 자꾸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니까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분양 안 하게 새로운 개가 안 나타나니까 사람하고 똑같아요. 노인들은 자꾸 많아지는데 애를 안 놓는 거죠. 애견도 지금 그래요. 노령견들은 많은데 새끼를 안 빼요. 예, 돈이 안 되니까. 강아지 묶음으로 다섯 마리 5만 원이라고 하는데 경매장에서 생산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저렇게 키우면 안 된다 하는데 전문가의 잣대 없이 기준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독일에도 실질적으로 인터넷 분양도 하고 강아지도 분양을 막 하거든요. 뜬장에도 키우고 바닥에도 키우고 노하우로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 뜬장에 키우면 안 된다가 아니고 자기 노하우로 키우는 거예요. 뜬장에 키운다고 해서 발이 돌아가거나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노하우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키워도 발이 돌아가요. 바닥에도. 근데 노하우인데
견종에 따라 다른 거고, 실적으로 견종도 그래요. 오늘 우리 단톡방에도 그렇게 올라오는 특정 견종을 키우다가 그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견종을 키우는 사람이 갑자기 소형견을 키우니까 잘 모르겠다고 좀 알려달라는 얘기가 올라왔어요. 견종을 이야기하면 좀 그래서, 아니 뭐 일반인들 잘 모르시니까 불독을 키우면 굉장히 까다로운 견종이잖아요. 근데 애완견을 키우다 보니까 또 물어봐요. 근데 본인도 부산견을 키우다가 애완견을 키우니까 좀 많이 다르죠. 오래 키워서 일반인하고는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대형 이제 토종개들 키우는 거랑 애완견들은 손도 많이 가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아무래도 이 손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애완견들이죠. 그렇죠. 그냥 쉽게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뭐 평생 거기 갇혀서 살면서 거기서 새끼를 낳는다 그러는데 평생 다섯 번 이상 못 낳아요 새끼를. 아무리 출산율이 좋은데도 다섯 번 이상 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죽을 때까지 이제 실버타운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강아지가 생리를 하잖아요. 네. 생리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두 번이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 1년에 두 번을 오는 애완견이 거의 드물다는 드물죠. 뭐 2년에 한 두 번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거의 뭐 많이 빨리 오는 개들은 2년에 세 번 오는 그렇죠. 거지만 바로 연달아서 만약에 이제 교배를 시킨다고 해도 개가 새끼를 안 드는 경우도 있죠. 몸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뭐 주사를 놔서 얘를 발정을 유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죠. 네. 한국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외국에서는 다 비웃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과학으로 안 되는 걸 한국에서만 다 된다고 하니까. 참 그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은 뭐 TV에서 유명인이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뱉어놓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지금 현 시국이니까 모든 채널에서 다 그걸 정답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옛날 뭐 영상들을 자꾸 돌려먹기 하고 돌려쓰고 또 제방 3방 나가니까 그게 뭐 새롭게 다시 나온 뭐 그런 불법 뭐 농장이랑 프레임을 씌운 그런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너무 많아서 그냥 아직 젊은데 저는 또 걔를 계속 키워야 되나 내 새끼들도 있고 내 새끼들을 키워야 되고 아무튼 뭐 법적으로나 뭐 언론 쪽으로나 문제는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2년에 3번 놓는다는 것도 그게 제일 많이 놓을 때인데 그게 그 주기가 평생에 한 번밖에 안 와요. 이번에 3번은 놓을 수 있는 개가 있고 못 놓는 개가 있지만 그게 평생의 주기가 한 번이에요. 개는 10년밖에 못 사니까 많이 사는 개는 20년도 살지만 보통 10년 정도밖에 못 살기 때문에 개가 10년이면 사람 100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살 되면 이미 40, 50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견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생 5번 놓기가 힘들고 2년에 3번 놓는 개가 제일 많이 놓는 개인데 그게 평생 한번 그런 주기가 있는데 넣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는 건데 테레비에서는 수의사들도 나오고 훈련사도 나와가지고 뭐 1년에 3번에서 5번 놓고 10년 동안 많게는 50번을 놓고 죽어야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농장들은 가보면 새끼를 예를 들 기준을 한 5살에서 새끼를 못 놓기 시작한다고 하면 5살부터 10살까지는 실버타운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서 5살까지 한 3번에서 5번 출산을 해서 얘도 먹여 살려야 되고 얘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생활해야 되고. 그래서 농장들이 큰 돈 번 농장이 없고 돈을 못 버는 건데 대형견들은 또 더 힘들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을 닫은 곳이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안 빠지던 개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품종이 사라져버렸어요. 언젠가 다시 붐이 일게 되면 다시 다 수입해야 되고 그때 또 어마어마한 수조원, 수십조원이 들어갈 거야 아마. 그런데도 브리딩 기간이 짧아서 좋은 개를 만들어내기 힘들다. 이것도 자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걸 민간에서 하고 있는 자원인데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는 지금 마녀 사냥을 해서 죽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견 쪽이 굉장히 미래가 밝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어둡고 지금 있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 새끼를 자기가 그냥 키우고 있는 거지 번식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테레비에서는 그렇게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호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소도 우리가 생각하면 똑같아요. 보호한 개를 지원을 못 받으면서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리고 지원비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들어오면 보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나쁜 거는 보호단체 중에서 돈만 모금해서 그냥 삼키는 그런 단체가 너무 크고 그런 단체들은 이렇게 너무 힘이 세요. 그리고
너무 힘이 세고 너무 언론도 다 잡고 있고. 근데 그런 데는 또 돈을 주면서 자극 방송을 많이 꾸미니까 정작 필요한 보호소에는 돈을 안 줘요. 뺑글까봐 물하고 사료만 딱 사다 줘요. 아픈 애들 있을 때만 병원비 딱 내줘요. 그럼 그 사람도 생활을 못 갖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지금 보호소랑 농장이 다르지 않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보호단체에 줄을 서면 측은지심이 강한 천사로 보고 애견인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마녀사냥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제가 계속 애견인들로부터 받는 전화가 어떤 거냐면 지금 개 한 마리 키우는데도 굉장히 재짖는 기분이다. 왜 아파트에 뭐 입마개를 해라 뭘 해라 너무 제약이 많고 눈초리가 너무 따가워서 밖에 산책하고 시키기가 힘들다. 그러면 간단하게 애견 공원을 지정해주면 새나게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지역마다 너무 전문가들이 많고 매니아가 많아서 공원에서 에티켓이든 교육이든 다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요.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뭐 잘 나가는 훈련사들은 그걸 산업으로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훈련센터를 크게 만들어서 시에서 거기 센터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싶고 교육을 하고 싶어요. 한 번에 김재동이처럼 몇백 몇천을 받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